여러분 반갑습니다. 크라운 머스탄 노정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명 강사는 명 청중이 만든다고. 그죠?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도 애터미는 성공한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은 성공한다는 것을 이렇게 왜 애터미인가? 나 같은 사람도 성공했다.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요. 우리 한상현 총장님은 제가 처음 만났을 때가 있었겠죠? 예, 저 처음 만났을 때인데 그때 당시에 예, 관리소 소장을 하고 계셨을 때 제가 만나러 갔어요. 우리 아파트 관리 사무실도 좀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남의 아파트 관리 사무실 가봤어요. 근데 갔는데 처음에는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 생각. 왜 그러냐면은 본인의 현실도 지금 아득하고 또 관리소장이란 자리가 굉장히 파리 목숨이더라고요. 보니까 부녀회장이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더만 자체위원이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고 그런 항상 그런 그런데 또 그게 가장이니까 그죠? 그거라도 잡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 300만 원 좀 못 받는 그런 봉급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큰 애터미 비전을 크게 보고 호텔까지 정리하고 들어왔는데 너무 안타까웠죠. 이 큰 비즈니스를 못 알아보고 마음의 문을 안 여는 것에 안타까웠는데 그럴만한 거에 그도 그럴만한 것이 이제 글로벌 A사를 몇 년 했어요? 8년. 8년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정말 꿈을 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안 됐는데 한마디로 미제도 안 되는데 그저 국산이 되겠냐라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고 또 그 세계 최고의 회사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인데 그 회사도 안 되는데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죠? 그런 애터미가 되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어때요?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했습니다. 한 결과 그래도 가랑비 어쩐는다고 그렇죠? 가랑비 어쩐는다고 한 기로 들려 또 흘러버렸는데 그래서 남은 건 있어. 콩나물 시리에 물 준다고 물이 쏙쏙 빠져버리죠? 근데 콩나물이 안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식으로 센터까지 왔죠. 센터까지 왔는데 센터에 가서 제가 이제 마케팅 플랜을 푸는데도 별로 그렇게 해서 소개를 하는데도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 억지로 요즘 같으면 가세요 할 건데 그때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나 자꾸 하려고. 아무튼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는 사람들을 한 명 이렇게 초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센터를 딱 계단을 올라가다가 느낌 이상한 거야. 이거 다단계라고 들어간 사람 있고 센터 들어오지 않고 계단 올라가다가 되돌아간 사람이 많았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햅살이 여기까지 앉아요. 앉혀놨습니다. 오! 방글라데시? 네. 오! 예, 그러시구나. 예. 한국말 잘 알아먹어요? 조금 알아먹어요? 예, 그래요. 이렇게 앉혀놓으면은 금이야 오기야 처음 왔으니까 어쨌겠어요. 이런 자리에 앉았으니까 커피도 타주고 귤도 까주고 이렇게 해서 하고 나서 저희 회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딱 하고 돌아서면 가불고 없어. 없어. 하여튼 그런 시절이었다는 거죠. 그런 시절 때문에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는 겪고 이 자리에 온 거죠. 그때는 사회적인 증거도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안성이 아니고 이제 시작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자리까지 오신 것은 애터미 제품이 좋고 싸기 때문에 기존의 다단계고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맞죠? 혹시 이 자리에 처음이신 분? 처음이다. 오늘 이 자리가. 오, 예, 처음 오신 분. 예. 그래요. 예. 자, 그러면은, 오늘 사실은, 판매사
직급 도전 과정을 하는 과정인데, 사실 처음 오신 분이니까 이게 중구난방 된 거예요, 사실. 중구난방 된 건데, 다음 달부터는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입장 못 하셔요. 입장 못 하시고, 애터미를 제품을 좀 애용해 보고, 그죠? 그리고 ABI, 그죠? 애터미 비즈니스 스쿨을 거치신 분들을, 또 그리고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를 거치신 분들, 그분들은 이제, 애터미를 그리고 온데이 섹세스 정도 다녀오신 분들, 그런 분들만 이제 왜 판매사를 도전할 것인가, 왜 판매사 도전하는 이제 그런 코스, 그런 과정이 원래 이겁니다. 근데 그냥 어떻게 중구난방 되었어.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그런 정식 코스로 하는 걸로 하고, 그냥 오늘은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는 다 싫어하죠? 다단계가 더 무서워요? 미친계가 더 무서워요? 미친계보다 다단계를 더 무서워했어요. 저 처음 오신 사장님 맞죠? 근데 여기까지 왜 오셨어? 미쳐서 왔어요? 무슨 미치셨어? 애터미 미치셨어? 우와! 박수! 어떻게 미치셨어요? 아, 맞아요. 제품 안 써봤으면 이제 얼턱이 없죠. 예, 예. 써보시니까 어때요? 너무 좋았고, 그리고 싸고, 세상에.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제가 애터미를, 호텔을 그만두고 애터미를 선택한 가장 핵심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좋은 데 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존 다단계를 다 싫어하잖아요. 저도 다단계를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 안 좋은데 비싸. 그러니까 손해를 끼쳐.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절대 잘 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맞지 않나요? 오늘 처음 오신 사장님? 그래서 우리 다단계 싫어하시는 거예요. 다단계 싫어. 그죠? 아이고, 또 모시고 오신 분이 또 대단한 분이 또 모시고 오셨네. 예.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애터미를 크게 봤던 것은 세상에선 좋으면 다 비싸. 싼 게 비지떡. 맞죠? 근데 애터미만 유일하게 좋은데 싸. 이게 상식화되어 있어. 맞죠? 그러면 돈 안 줘도 계속 쓰겠죠? 어디보다 더 좋아요? 좋기가? 품질은 백화점보다 더 좋아. 근데 가격은 어디보다 더 싸요? 마트보다. 백화점보다 더 좋은데 마트보다 싸. 그럼 돈 줘야 쓰겠어요? 돈 안 줘도 쓰겠어요? 돈 안 줘도 계속 쓰겠죠? 그래, 안 그래요? 돈 안 줘도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돈까지 줘. 그죠? 이 원리만 이해하시면 간단한 거예요. 이 원리만 이해하시면은. 근데 다른 회사는 마케팅 플랜 구조상 소비자는 돈을 받을 수가 없어. 근데 애터미는 무한 누적이기 때문에 집에서 소비만 하는 소비자도 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간단하잖아요. 이게 왜 애터미인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회적으로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장관상을, 그죠? 장관상을 세 개 부처 장관에서 우리가 장관상을 탄 거 맞아요? 어디에서 탔어요? 응? 공정거래위원장 상. 맞아요? 그게 뭐예요? CCM. 3년 연속 수상을 했어요. 이 CCM은 일반 대기업에서도 받기 힘든 거예요. 근데 다단계에서 받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예. 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단칸이 없어야 돼. 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CCM 인증. 다단계에서 받은 거예요. 그것도 3년 연속 수상. 우리가 다단계를 싫은 게 뭐예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싫어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건 증거예요. 그건 증거란 말이에요.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CCM을 3년 연속 수상했어. 또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뭐 탔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공부가 전혀 안 돼 있구만.
그 자료 있나? 자료 없어? 자료 없어 그거? 세계부 장관으로 상탄 거? 내 핸드폰 갖고 와서 보여줘야 되나? 하여튼 세계부처 장관에서 그리고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ESG 경영 행자부 장관은 못한다는지 잠깐 기억이 안 나네. 산자부 장관은 ESG 경영이라고 해가지고 또 예? 행자부 장관 못했어? 산업통상부 장관 차세대 인류상품? 그건 아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세계부처 장관은 상을 탈 정도로 이 애텀이라는 회사는 정부로부터 다단계 회사인데 수상을 할 정도예요. 장관상을 3개를 탈 정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수출탑도 그죠? 정부로도 타고 그렇기 때문에 애텀은 이미 사회적인 증거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돈만 번 게 아니고 뭐도 했어요? 기부도 했잖아. 어때요? 매출 대비 가장 기부가 많은 회사가 애텀이라는 회사예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 5위 안에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한국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 1위.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다단계 회사가 아닌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애터미가 이제 2024년도가 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 이제 14년이 됐네요. 14년이 됐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애터미를 이제 시작했을 때는 만만치가 않았잖아요. 쉽지가 않죠. 그때는 엄동설아 아이템도 몇 가지 없고 그런 상태에서 애터미를 시작했는데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누가 말해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 밑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멤버십이 구축이 돼 있잖아요. 수십만 명의 멤버십이 구축돼 있어요. 어제 강의를 혹시 서울 덕회에서 강의 들어보신 분? 다녀오신 분? 예. 그 마지막 강의하신 분이 우리 스폰서였어요. 모르셨어요? 김영락 스폰서님이라고 크라운 마스터님. 나이가 아니 그분 회원이 그분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스폰서님이 초등학교 나오신 분이 3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한 명 더 있더라고 이번에 알아보니까. 네 분이 초등학교 나오신 분이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 밑에 회원이 몇 명이래요? 그분 회원 밑에 회원이 몇 명이래요? 그분 밑에 300만 명. 300만 명. 저거 그분하고 모르는 사이. 근데 제가 그분 밑에 들어가 있어. 소개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밑에 태어난 거예요. 초등학교 때 안 나오셨어. 원래 별명이 뭐였냐면 젖소 부인. 그죠? 시골에서 농사 짓고, 젖소 몇 마리 이렇게 그러다가 남편이 돌아가셨어. 딸 셋인데 막내딸, 초등학교 들어간 무렵에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혼자 이제 가장이 돼서 사셔야 되잖아요. 힘든 삶을 살았겠죠. 근데 애터미를 만난 거예요. 애터미를 만나서. 사람은 이제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만남을 갔는데 힘들게 사시다가 그러니까 카이로프랙틱을 배웠대요. 그분이 손님은 좋아요. 골프 치는데 거리 엄청 나가시더라고. 근데 손님이 좋으셔. 근데 하다가 건강식품을 관심을 갖고 하다가 이제 다단계를 만난 거예요. 다단계 몇 개째 했대요? 17개째 했대요. 17개. 근데 다 실패를 했지. 다 실패를 한 거예요. 왜요? 남에게 손해를 끼치니까 실패를 한 거죠. 근데 애터미를 만나서 이제 그분 밑에 약 300만 명 회원이 되고 그렇게 힘들게 사신 분이 딸들 다 결혼시키고 지금은 강동에서 65평짜리 아파트에 사셔. 연 한 10억 정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애터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는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은 보죠. 우리는 삽질을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일이고. 맞아요? 삽질은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포크레인은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포크레인의 힘으로 하는 거죠. 조작
방법만 알면 간단해. 저장하는 방법만 알면 돼요. 대학교 나온 사람도 할 수 있고 초등학교 나온 사람도 할 수 있고 그죠? 여자분들도 할 수 있고 저작 방법만 버튼 누르고 저장하는 것만 알면 되니까 그 포크린이란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또 무슨 비유를 드리냐면은 애터미 사업은 뭐도 어떻겠냐면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늘을 날아서 미국 가는 거 아니죠? 맞아요? 내가 헤엄쳐서 호주 가는 거 아니잖아요. 뭘 이용해요? 비행기란 도구를 이용한 거예요. 비행기란 도구를 이용했더니 내가 오늘 목적지에 도달한 거예요. 그분들이 초등학교 나오신 그분도 애터미란 도구를 이용했을 뿐이에요. 애터미란 도구를 이용했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애터미 비행기 탈기는 내가 미국 가고 싶으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비행기도 안 타면서 미국 안 갔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애터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비행기 타는 역할까지는 해야 돼. 맞아요? 오늘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그 초등학교 나오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뭔 이야기 했어요? 애터미 오늘 말을 안 하면 내 가게 내 사업 문 닫는 거라 그랬어. 맞아요? 틀려요? 내가 식당을 하는데 문 닫고 있으면 식당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옷가게 하는데 문 닫고 있으면 옷가게 하는 거 아니죠? 애터미 사업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입을 열고 친구나 동생이나 이웃에게 가족과 친구들에게 애터미 이야기를 안 하면은 애터미 문 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터미 사업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말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어차피 쓰는 생필품. 애터미의 삶은 이익이야. 그리고 좋으니까 건강해지고 예뻐져. 싸니까 이익이니까 살림에 도움이 돼. 이야기 계속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어차피 안 쓰던 걸 그러면 안 되는데 어차피 쓰고 있던 걸. 여러분들 주방에 가면은 그죠? 세탁세제, 주방세제, 세탁실에 다 수세미, 고무장갑 다 있죠? 애터미 있어요? 없어요? 고무장갑까지 다 있어. 수세미까지. 근데 그게 안 좋아요? 좋아요? 비싸요? 싸요? 세탁실에 가면은 세탁세제, 그죠? 섬유린스 다 있죠? 어차피 쓰던 거죠? 근데 애터미 싸면은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간단해. 소비자는 손해보고 쓰지 않고 이익보고 쓰기를 원해. 맞죠? 화장실에 가면 뭐 있어요? 어차피 쓰고 있는 치약, 칫솔, 샴푸, 바디샤워, 그죠? 다 있죠? 애터미 것이 더 좋아요? 애터미 것이 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그러면 안 바꿀 이유가 없잖아. 그 소비자가 우리 언니가 우리 동생이 우리 친구가. 그 다음 화장대에 가면은 온갖 화장품 다 있죠. 애터미끼 쓰는 게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이익이잖아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너무 간단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애터미 제품 쓰시기 전에는 어디서 쓰셨어요? 마트에 가서 백화점 가서 물건 제품 쓰셨죠? 맞죠? 애터미 화장지 쓰기 전에 다른 화장지 쓰셨잖아요. 애터미 화장지 쓰다가 다른 화장지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못 쓰겠어. 진짜. 진짜예요? 나만 그런 거 아니죠? 제가 해외 가면 어쩐지 아세요? 이번에도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제가 열심히 일한 자에 떠나라. 1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 추운 겨울에 그죠? 우리 같이 갔다 오자. 그래서 한 보름 동안 있다 왔어요. 중요한 것은 내 여행 캐리어에가 우리 화장지가 하나 들어있어.
우리 화장지가 하나 들어있다니까요. 다른 화장지를 못 쓰겠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몽골 가가지고 몽골 화장지 쓰다가 어떻게 쓰러운지 혼났어, 혼났어. 그들로부터. 또 마찬가지야. 이 물 있잖아요. 큰 거, 우리 심층수 큰 거. 그걸 한 두 병 딱 넣어갖고 가. 예. 동남아는 유독 물이 안 좋잖아요. 호텔에서 주는 물은 양치할 때 쓰고, 먹는 물은 요걸 넣어서 먹어. 하여튼, 뭐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중요한 건 이번에 제가 처음에 우리 사실 이제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비전을 정확히 때문에 호텔을 정리하고, 내가 가장 즐겼던, 그러니까 사는 재미는 거기에서 찾았어. 골프 치는 데서. 예고 골프 치고 다니는데 골프를 다 포기했어요. 회원권 딱 팔았어요. 두 개 팔고. 골프채도 다 줘버렸어요. 다 줘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이번에 갔던 파트너, 초창기 파트너라고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나처럼 살게 해줄게. 나처럼 살게 해줄게. 저는 애터미 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저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 집이 바뀌었니, 뭐이 바뀌었니 막 하잖아요. 저는 바뀐 게 없어. 왜? 애초에 살던지 그대로 살아. 왜? 돈이 없어서가 아니요. 그 집을 떠날 이유가 없어. 그 집이 아주 커. 아주 편하고 아주 좋아. 정이 들었어. 그러니까 저는 내 라이프 스타일이 애터미 회의전하고 하고 난 지금은 성공자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예, 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애터미 혁이 전부터 임페리얼이었어. 임페리얼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은 이제 애터미를 할 때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나처럼 살게 해줄게. 어떻게 해? 같이 골프도 치자. 해외여행도 같이 다니자. 그러면서 지금 1년 동안, 1년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1박 2일을 골프 치러 다녀. 가서 좋은 곳에 가서 파트너가 골프 치면서 맛있는 거 먹고, 그죠? 저녁에 또 모여서 이런 이야기, 저런 추억 이야기하고, 또 사업 계획도 세우고, 얼마나 재밌어. 이번에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해외 골프 치러 간다면은, 아주 서민 쪽으로 많이 가. 필리핀, 태국, 뭐 패키지, 뭐 3박 4일, 3박 5일 이렇게 가거든요. 패키지로. 근데 저희는 그렇게 안 가. 다 다녀봤거든, 거기. 거기 가면은 완전히 도떼기 시장이에요. 골프장. 재미가 없어. 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왔다 와서 골프장 갔다 또 자랑해, 이제. 근데 우린 그런 데 안 가요. 인도네시아 가면은. 왜? 해발 900골지니까 땀이 날라 말라 해. 동남아는 대부분 너무 더워. 땀이 날라 말라 해요. 해발 900골지니까. 그리고 동남아 같은 데는 막 앞팀 뒷팀 밀려서 도떼기 시장이야. 근데 우리는 대통령 골프차. 골프장도 너무 좋고 앞팀도 없고 뒷팀도 없고 그냥 벙커에서 그냥 한 공 10개 넣어놓고 벙커 연습도 하다가 오기도 하고 쉬었다가 하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여유 있는 곳으로 갔다 온단 말이에요. 가면서도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저는 파트너로 약속을 지켰다. 약속을 지켰다. 나처럼 살게 해줄게.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방금 강의했던 우리 한상현 총장님 저거 똑같아. 크라운 클럽. 우리 한상현 총장도 크라운 클럽. 맞아요? 크라운 클럽 연봉 얼마 이상이에요? 4억 이상. 4억 이상이랍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월 천을 못 벌어보신 분들이에요. 월 천을. 저는 그것은 아니죠. 월 몇 억씩도 벌어본 사람이니까. 그런데 애터미에 내가 왜 빠졌냐 이거예요. 애터미에 왜 빠졌을까? 왜 빠졌을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었고 나도 몰라. 왜 빠졌냐 물어보면 나도 몰라. 왜 빠졌는지. 그때 미쳤나 봐.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친 거예요. 불광불급이잖아요. 애터미가 하고 싶은 거예요. 박한길 회장과 함께 이 일을 같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호텔이 별로 발전성이 없어. 호텔 사장이면 괜찮죠. 근데 그것도 저는 적성이 잘 안 맞아. 왜 안 맞냐면 좀 발전성이 있고 진취적이어야 되고 뭔 일이 계속 다이나믹하게 일을 그런 일을 해야 적성이 맞거든요. 원래 제가 호텔 흘락에 선 것이 아니에요. 부동산 개발하면서 호텔 지어주고 팔다 보니까 이거 돈 되네? 하다가 이거 팔고 짓고 팔고 또 짓고 팔고 짓고 하다가 영업 프레임 받고 넘기고 이제 더 이상 하는 것도 위험하다 해가지고 이제는 제일 못난이 하나 갖고 먹고 살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던 참이었어요. 그래도 임페리얼급 이상은 돼. 근데 인생이 너무 무료한 거예요. 무료한 거예요. 그래서 방 회장님을 만난 순간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정확히 구별력이 있었지. 다단계는 그죠? 절대 해서는 안 된 거예요. 아까 이유 때문에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절대 잘 될 수가 없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일을 한 사람들. 근데 사람들이 그 다단계는 끊임없이 그 이유가 뭘까 했더니 다단계에서 말하는 성공만 한다면은 정말 꿈같은 성공이다. 어때요? 이달에 다 1억 나온 거 다 썼는데 다음 달에 또 나와야 안 나와요? 다음 달에 또 나와야 안 나와요? 누가 나한테 출근하라고 하고 눈치 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만나기 싫은 사람 안 만나고 가고 싶은 것만 가고 그죠? 가기 싫은 건 절대 안 가고 나를 제약하지 않아. 근데 사회에서는 성공하면 어때요? 애로워. 애롭다니까요? 주변에 친구가 없어. 근데 내 태민은 어때요? 친구가 많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인도네시아 제가 갔는데, 와, 저 왔다고 막 사람들 몰려오는데, 비행기 타고 와, 비행기 타고. 저를 만나려고. 얼마나 재밌어요. 이번에 같이 갔던 우리 파트너들도 어때요? 저거 생각이 똑같아, 안 똑같아요? 똑같잖아. 생각이 같아. 그러니까,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친구도 많아. 그 친구도 나처럼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친구도 많아. 얼마나 멋져요. 이것 때문에 다단계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게 현실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지죠. 왜요? 비싸고, 안 좋기 때문에, 손을 끼치기 때문에. 그 네트미는 좋고 싸기 때문에 이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각자 나름대로 절대 내 파트너 사장님들 나로 인해서 나의 게름과 나태함 때문에 우리 파트너 사람들이 힘들면 안 되겠다. 절대 힘들게 하는 일이 있어서 안 되겠다. 내가 파트너 사장님보다 더 뛰어야겠다. 더 움직여야겠다. 절대 나 때문에 그만두는 일을 깨야겠다. 아무도 그만두지 않고 다 이렇게 성공했어요. 멋지잖아요? 자, 오늘은 그러면 이제 이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성공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 그냥 그저 이루어진 건 아니겠죠.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해야겠죠? 비행기 미국 가려면은 내가 비행기 티켓팅 해야 돼요. 그리고 출국 심사 거쳐야 돼요. 여권 요기한 잘 맞춰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기내에 앉아서 난동 부리지 말고 점잖이 규칙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거 가정을 해야 되잖아. 그래 오늘 애터미도 똑같이 그런 가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인피를 가기 위해서. 근데 이 일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야.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첫째, 제일 애터미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기본. 이거 하지 않으면 절대 애터미 성공 못 한다. 아예 성공할 수가 없다. 를 아셔야 돼요. 예. 애터미는 지식을 쌓는 사업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열정을 끌어올리는 사업이거든요. 즉, 감동을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무엇에 감동을 해야 되냐? 무엇에 감동을 해야 돼요? 무엇에 감동해야 돼요? 바로 그거예요. 제품 애용이야, 제품 애용.
이 사업을 가장 잘하는 방법은 제품을 애용하는 거예요. 애용자가 되는 거예요. 왜 제품 애용자가 돼야 되냐면은 첫째, 내가 모델이 돼야 돼. 우리 사장뿔 너무 좋아. 세종당 탔어. 막 하고 다니는데 그냥 어때요? 기미가 자글자글, 주름이 자글자글. 그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내가 치약 칫솔 써보는데 와, 그동안 내가 썼던 치약보다 진짜 양치할 때마다 느끼잖아. 진짜 좋네, 진짜 좋네. 애터미가 없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치약을 이렇게 싸게 쓸 수 있어? 그런 감동이 생긴다니까요. 그 안 생겨요? 그런 감동이 안 생기면. 저 오늘 점심때 제가 라면 끓여 먹고 왔어. 애터미 라면. 아니 집사람이 교회 가고 안 와. 난 가게 하는데. 근데 해놓기는 왔어요. 애터미 곰탕 사태 다 해갖고 내가 끓이만 먹으면 되는데 이상하게 라면이 먹고 싶었어. 라면을 오늘 다 끓여 먹고 오는데 와 이렇게 맛있냐? 라면 끓이는데 그죠? 다 이렇게 해서 돌리고 수프 넣고 다 끓여갖고 탁 넣는데 계란 두 개 탁 넣고 먹는데 와 너무 맛있어. 속이 편해. 맞아요? 이런 감동이 있어야 돼. 감동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감동이었으면 절대 안 돼. 왜 그러냐면은 내가 감동이 있어야만이 남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 내가 애터미 치약 쓰기 전에는 예를 들었어요. 내가 애터미 치약 쓰기 전에는 잇몸도 흔들리고 피도 양치하면 피도 나고 그렇죠? 이빨도 쉬고 그러는데 애터미 치약을 쓰고 나서 그게 싹 없어졌네? 감동이 아니에요. 근데 내 친구가, 내 후배가, 내 처남이 나와 똑같은 그런 증세를 갖고 있어. 그래서 야, 애터미 치약 써봐. 나도 너처럼 그랬었잖아. 근데 그거 싹 없어졌다? 진짜 근데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싸. 그 이야기 했는데 그 친구가 왜 그런 짓을 하냐? 그러면은 내가 안타까워, 친구가 안타까워. 그거거든, 그거. 사업이 안 되는 이유는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내가 이래서 그런다니까? 아니 써보라니까? 이렇게 또 말을 할 수 있어. 근데 제품을 안 써보면은 왜 그런 짓을 하냐라고 하면은 아, 이 일은 정말 힘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내가 제품을 먼저 사업을 가장 잘해 제품에 흠뻑 반해야 돼. 애터미 제품 쓰면은 반할래야 안 반할래야 안 반할 수가 없죠? 바로 그거거든. 이 사업의 첫 출발이야. 제가 애터미 사업한 이유가 제품 때문에 시작했으니까. 제품 때문에 애터미 비전을 봤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 맞죠? 내가 제품 애용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업은 뭐하고 똑같냐면은 농장의 법칙하고 똑같아. 농장의 법칙하고 똑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제품 애용자가 된다는 것은 텃밭을 일구는 거예요. 텃밭을 일구는 겁니다. 텃밭을 씨앗을 뿌리기 전에 텃밭을 일구어야겠죠? 텃밭이 옥토가 돼야 되겠죠? 황무지면 안 되겠죠? 기름진 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 제품 애용자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품 애용자가 됐으면 이제 어떻게 하죠? 이거를 내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려야겠죠. 이 좋은 제품, 이렇게 싼 제품, 어차피 쓰던 거 우리 차장지, 그죠? 어차피 쓰는 이 치약, 이 칫솔, 세종당 상을 탄, 그죠? 화장품, 이 좋은 선크림. 이번에 인도네시아 갔는데 인도네시아 그 골프장 사장이 저한테
선크림 몇 개만 좀 갖다 주래. 왜? 아무리 그동안에 좋은 제품을 사봐도 에터미 선크림처럼 좋은 게 없대. 가격을 떠나서. 그래서 제가 세 개를 갖고 가서 딱 갖다 줬어. 너무너무 감사해.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도 쓰던 거 있죠? 쓰던 것도 더 주고 가래. 뺏기고 갔어. 물론 다 주고 왔어. 있는 거. 거 있는 거. 갖고 오면 뭐해. 다 주고 오지. 어머, 다 얼마나 홍보하겠어, 애틈이. 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 가족과 친구에게 전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옥토를 만들었으니까 씨앗을 뿌려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씨앗을 뿌리기. 이게 뭐냐면은 전달이야, 전달. 전달. 근데 씨앗을 뿌리기 전에 뿌리기 전에 2번, 3번. 2번이 뭐가 있냐면은 텃밭을 만들었으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죠. 종자 씨를 준비하겠죠? 씨앗을 준비입니다. 종자 씨. 근데 여기는 뭐냐면 우리는 명단 작성을 합니다. 맞아요? 제품 전달할 사람들 명단 작성을 해야 돼. 철저하게 해야 돼. 중구난방 하지 마고 계획을 세워서. 먼저 저는 그랬어요. 친가쪽 사촌이네. 친가쪽 사촌이네. 사촌은 친족하고 똑같아. 안 그런가? 맞죠? 저는 장손이라 유독 그런 게 강했어요. 저는 원래 팔촌 이내까지 친족이라 생각하는데 친가쪽, 그 다음에 차가쪽, 그 다음에 애가쪽. 애가집도 저는 애가쪽 사촌들하고 아주 친하게 잘 지내요. 다 돌아가셨지만은 지금도 우리 사촌이니까 피를 나누는 사이잖아요. 명단 작성, 그 다음에 초등학교, 고향 친구들, 고등학교, 대학교, 중학교 친구들, 사회 친구들 다 명단 작성을 하는 겁니다. 맞아요? 명단 작성해서, 그죠? 명단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명단 작성했으니까 그들에게 제품을 전달해야겠죠? 이걸 안 하면 안 돼. 애터미 송가하려면은 전달해야 되는데 카다로 가서 전달하실 거예요? 제품 들고 가실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요. 나는 성공을 그냥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냥 성공 급하지 않아. 한 10년 걸려서 판매사 하면 돼. 하면은 전달 갖고, 전단지 갖고 가면 돼. 알았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왕이면 나는 성공을 할 때 100일, 그죠? 1년 안에 오토 판매사가 되겠다. 1년 안에 뭐가 된다? 오토 판매사가 되겠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업은 판을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해요. 성공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면은 부자가 되고 싶으면 종자 씨를 한 가마이 뿌리는 게 부자가 될까요? 열 가마이 뿌리는 게 부자가 될까요? 같은 시간 안에. 1년 안에 종자 씨를 한 가마이 뿌린 사람하고 열 가마이 뿌린 사람하고 이거 우리 상식적으로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명단을 작성해서 제품 전달하기 위해서 기본 재고를 갖춘 겁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저는 기본 재고를 갖췄습니다. 기본 재고를 갖췄는데, 기본 재고를 갖췄는데 어떻게 해요? 자, 이제 애터미 마케팅 플랜 방향으로 가야 돼요. 명단 작성했으니까 반드시 가족과 친구들에게 애터미 제품을 쓰게 전달해야 돼. 맞죠? 그러려면 기본 재고를 갖춰야 되잖아요. 근데 기본 재고를 갖추는데 애터미는 마케팅 플랜이 정해져 있어.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보름 단위로 직급 정산을 해. 맞아요? 틀려요? 그건 내가 좀 설명해 줘야 되겠네. 제가 첫 직급이 다이아몬드 마스터였어요. 다이아몬드 마스터면 이렇게 되죠. 판매사가 두 명이니까
250, 250, 250, 250, 250, 250. 합이 어떻게 돼요? 1500만 포인트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물량이 필요해. 면단 작성해 보니까. 왜?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알려야 돼. 누구에게? 우리 가족과 친구들에게. 가족과 친구들 명단 작성한 사람들한테. 예, 내가 안 가면 다른 사람이 다 가볼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나는 뿅 봤기 때문에. 이 사업의 크기를 얼마나 크게 보는지에 따라서 내 사업의 행동이 방향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종자씨를 준비하자. 이게 됩니다만, 근데 만약 이거를 저는 1일부터 15일 사이로 이것을 정리를 했어요.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됐어요. 다이아몬드 마스터 200만원 판매사 100 이렇게 받았겠죠? 합이 얼마예요? 600만원. 이렇게 받은 거예요. 대신 이 돈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판매사, 장모님 판매사. 정자씨 준비하는데 같이 명단을 다 단 게 같이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먼저 제품부터 전달해야 되니까. 이해가세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내가 가서 설명하면은 어차피 다 단 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똑같은 자성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사회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회사는 다르다는 걸 알려야 되면은 내가 애터미를 한 이유가 뭐예요? 다른 대학은 달랐기 때문에 애터미를 한 거 맞아요? 무엇이 달랐어요? 제품이 좋은데 쌌잖아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걸 내가 왜 일을 하는지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제품으로 알렸단 말이에요. 제품을 쓰게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자,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제가 이거를 이 많은 물량을 42일 만에 다 전달했어. 전달하고 언금 회수, 전달하고 언금 회수, 전달하고 언금 회수. 맞아요? 전달하고 언금 회수, 전달하고 언금 회수, 전달하고 언금 회수. 손을 몇 개 있다 없다. 그런 가정에서 왜 그런 짓을 하냐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지. 당연하지. 더 그랬지. 당연하지. 지금처럼 애터미가 그게 상식화 되지 않는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 근데 나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왜? 지가 몰라서 나한테 그런 짓을 하냐고 있는 거잖아, 지금. 맞아요? 그거든요. 그러니까, 자. 무조건 제품 쓰기만 해. 사업하지 마. 제품 쓰기만 해. 사업 이야기 안 했어. 자, 제품 쓰라고 하면은, 그럼 사람 속여라고 하잖아. 사람 속여하지 마. 너만 쓰라니까? 제품 쓰면 아주 교육받지 말고 쓰기만 하라니까? 이해하셨어요? 네. 제품만 쓰겠어. 또 그래. 우리 여동생은, 사촌 여동생은, 저 친 여동생은 없어요. 아들만 삼형제야. 제 차가집 가도 제가 여자복이 없어. 그 애터미 사업은 이유가 있어. 여자복. 여자분들 훨씬 많아. 3대 7이에요. 남자 3, 여자 7이에요. 아, 이 황금 비율이 남자 2, 여자 8 이렇게 황금 비율인데 조금 부족해. 제가 남자다 보니까 시작을 다 남자들하고만 했어. 이 사업을.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네, 뭔 얘기라 그랬지? 우리 차가집도 처제 처형이 없어. 다 차라는 놈만 3명이야. 그것도 아래로. 자, 근데 이제 사촌 여동생이 오빠 좀 빨리 오지. 왜? 그랬더니 엊그저께 홈쇼핑에서 물건 잔뜩 시켜놨고 아직 오지도 않았대. 좀 빨리 이야기하지. 그럼 어떻게 했다? 그러면 다 떨어지면 쓰고 나서 떨어지면 그때 이야기해. 이렇게 했다? 아니다. 야 이놈아. 화장품 없는 집 어딨냐? 맞아요? 틀려요? 애터미 사면 안 해도 화장품 다 있죠? 집에. 화장품 없는 집 어딨냐?
오빠가 이 사업 시작했으니까 개시해야지.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주도해 가야 돼. 근데 여러분들 다 그래 가서 그러냐? 그럼 떨어지 마서 이야기해라.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들께 어느 천년을 할 것이요, 이 사업을. 이 사업이요, 사업. 아셨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일이 아니요.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인 거예요. 아셨어요? 오늘 1억씩 버는 일인데 이것도 못 해. 우리께 안 좋고 비싼 것도 아닌데. 맞아요? 틀려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 내 자세가 중요해요. 왜? 제품 애용을 하면 확신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아셨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40일 만에 제품 전달했는데 제품을 일회성으로 파는 일 같으면 저는 절대 일을 안 해. 안 해요. 반드시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아요. 저는 그 사람이 제품을 전달한 게 아니고 내 성공의 씨앗을 뿌린 거야. 제품 기본적으로 갖추고 네 번째 전달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이제 전략 필요 보세요. 이거를 만약에 이 명단 작성했던 이 정도 물량이 필요했네. 근데 만약 이거를 1일부터 15일 단위로 여기서 내가 500만 포인트씩 16일에서 말일자로 또 500만 포인트 또 1일부터 15일까지 500만 포인트 세 번 세 번 전달하면은 판매 사업 세 번 유지하는 건 맞아요? 맞죠? 그럼 얼마 나와요? 300 나오잖아. 100만 원. 여기 100만 원. 여기 100만 원 나와. 맞아요? 틀려요? 600만 원 받는 게 어차피 다 팔 건데. 이 기간 안에. 300 받고 종자에 준비한 게 나와요? 600 받고 준비한 게 나와요? 예? 네?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할까 봐 지금 대답을 못 하네. 나는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근데 혜택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보게 잘 보세요. 시골에서 이제 우리 다 농사 지어보잖아요. 원래 저도 농업용이야. 왜 농업용이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농사꾼이었으니까. 농부였으니까. 이게 촌놈이니까 잘 알죠. 근데 대부분 보면은 그러더라고. 시골에 1년 농사를 짓고 나서 가을에 추수하면 그죠? 농자 대금 대출 갖고 나면 돈이 없으니까 또 대출 받은 농사 짓더라고. 맞아요? 틀려요? 농자금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걸 받아가지고 또 씨앗도 뿌리고, 아, 그래요. 근데 애터미는 제품 전달하기 위해서 뭘 줘요? 활동비를 줘. 무슨 말인지 가세요? 제품 전달로 가려면은 길값도 들어가고, 친구 만나고 하려면 커피값도 들어가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거를 제품 뿌리기 위해서, 제품 전달하기 위해서 활동비를 주더란 이야기야. 맞아요? 근데 다른 다단계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른 다단계는 다 이렇게 하더라고. 애터미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해. 다른 다단계는 이렇게 하면 망해요. 얘 망한 줄 아세요? 원금 회수가 안 돼. 얘 원금 회수가 안 돼요? 비싸니까. 경험 있잖아, 다들. 사업 안 해봤어도 써본 경험은 있어요. 친구나 가족이 한다니까 체면치레로 한두 번씩 다 사줘봤죠? 근데 계속 못 사주죠? 에휴, 계속 사주기엔 내가 부담스럽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남한테 가요. 우리 누나가니까, 우리 동생이니까, 우리 친구가니까 거기다 사주면 도움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다 계속 사줄 수가 없어. 왜? 내가 부담스러우니까 어쩔 수 없이 남한테 가는 거예요. 그 남이 어디예요? 할인마트. 맞죠? 그런데 다른 다단계는 이렇게 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직급 위주로 가는 거예요. 물건 잔뜩 쌓아놔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아파트 파는 거예요. 애터미는? 애터미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하고 있어. 빨리 성공하고 싶어. 이렇게 하되 우리는 반드시 뭐냐, 엉금 횟수가 돼. 맞아요? 틀려요? 그러는데 이왕이면은 어떻게 해요? 활동비 받는 게 좋지. 자, 볼게요. 내가 500만 원어치의 물건을 기본적으로 갖춰서 전달했어. 1일부터 15일 사이에 전달하면 활동비 100만 원이 나와. 그런데 이 500만 원 물건을 갖고 만약에 1일부터 30일까지 물건을 사서 전달했어. 그럼 얼마 나와요? 얼마 나와요? 50만 원 나오잖아. 후원수다. 맞아요? 틀려요? 50만 원 나오잖아. 어떻게 하시는 게 나을까? 잘 생각해봐요. 1일부터 15일 사서 만일 1일부터 만일까지 제품 전달하고 원금 회수해. 100만 원 받고 하는 게 나을까? 50만 원 받고 하는 게 나을까? 간단히 이거 정도는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안 해야 돼? 저는 이렇게 했다니까. 활동비를 주네. 내가 정자씨를 뿌리러 다니는데 활동비를 주네. 활동비. 근데 이거를 500만 포인트를 500만 나치 물건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뿌린 사람이 빨리 성공할까? 1년 동안 뿌린 사람이 빨리 성공할까?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사업이라고 여러분들이 본다면은. 아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빨리 성공했던 비결이 뭐냐면 이거요. 처음에 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전달했어. 엄청난 물량이야. 근데 보니까 그러더라니까요. 사람이 제품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나태해져. 그러니까 빨리 가서 만나야 돼. 언급이. 그러니까 내가 제품을 전달한 건 씨앗을 뿌린 거예요. 씨앗. 씨앗을 뿌린 거예요. 씨앗을 뿌려놓으면 잘 자라요? 안 자라요? 씨앗만 뿌려놓으면 잘 자라요? 안 자라요? 내가 옥토를 만들어놨어도 씨앗을 뿌린다고 잘 자라는 게 아니에요. 잘 가꿔야 돼. 맞아요? 틀려요? 씨앗을 심어놨으면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김도 매주고 병충해 그죠? 농약도 해주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죠? 그 하나의 씨앗이 수만 개 가을에 씨앗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우리 사업도 똑같아. 씨앗을 뿌렸으면 잘 갖고 와야 돼. 전달해놨으면 그걸로 끝인 게 아니에요. 전달해놓으면 지 혼자 이제 너무 좋다. 그리고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막 아이템 늘려가고 와 좋다고 언니 동생 같은 친구한테 막 속이고 그럴까요? 아니죠. 아니잖아. 그래서 전달했으면 후속 관리를 해야 돼. 후속 관리 해야 돼. 후속 관리가 뭐냐면은 올바르게 잘 사용하고 있는가. 제품 들어갔으면 이제 어쩌냐면은 처음에는 내 체면치를 한두 번 사주기도 한다니까. 그리고 대부분 한두 가지 아이템 쓰죠. 맞아요? 한두 가지 아이템 쓰잖아.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사준 경우도 있어. 근데 그 핑계로 제품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제품 써본 효과는 어쩐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그 사람을 계속 관계를 갖고 관리를 해줘야 돼. 근데 이 사람은 처음 해본 사업자죠? 그러면 처음 해본 이제 판매사가 준비한 사람이 혼자 가서 열심히 할까? 아니면 덜덜덜 떨고 갈까? 덜덜덜 떨고 갈까? 혼자 열심히 할까? 덜덜덜 떨고 갔지. 아직 확신이 없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겠다고는 했는데. 그러니까 경험 많은 스폰서가 함께 같이 대동해줘야 돼. 맞아요? 틀려요? 요즘에 이제 도시에 살기 힘드니까 귀농한다고 그러잖아요. 농사도 지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 귀농하면 반드시 귀농 학교를 가요. 그리고 경험 많은 동네 어르신들한테 농사 짓는 것을 전수를 받아요. 때에 따라서. 그거 똑같아.
경험 많은 스폰서가 함께 같이 가서 대동해 줘야 돼. 언니 찾아가고 친구 찾아가고 그죠? 동생 찾아갈 때 경험 많은 스폰서가 함께 같이 대동해 줘야 돼. 그리고 이 제품 우리 제품의 우수성과 사회,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 누가 관리한다? 스폰서가. 이걸 해야 된다니까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내 파트너의 명단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내 사업을 하고 내 파트너도 사업이 잘 되게끔 돕는 일이 그게 내 사업이야. 맞죠? 그게 내 사업이거든. 명단만 갖고 여러분들 착각을 해요. 밖에 이제 이 일을 안 해보니까 내가 하는 사람만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가 한 사람 지가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에테비 사업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파트너가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한다 했을 때 어때요? 그 파트너를 내가 돕는 역할을 해줘야 돼.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배워. 보고 배워. 아셨어요? 그래서 후속 관리는 이제 후속 관련된 것은 가꾸기를 한다는 거다. 이해하죠? 잘 가꿔야 됩니다. 잘 가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시간을 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뿌리자. 빨리 성공하고 싶죠? 별로 빨리 성공 안 하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1년 만에 스타 마스터가 됐어요. 1년 만에 본부장이 됐어. 네. 사업의 크기 아는 만큼 보여. 아는 만큼. 그러기 때문에 본부장 갔을 때 파트너 힘으로 갔을까? 제 힘으로 갔을까? 파트너 힘으로 갔을까? 제 힘으로 갔을까? 아니에요. 제 힘으로 갔어요. 파트너들은 아직도 눈만 깜빡하고 있고 한상윤 총장 그때 오지도 않을 때야. 한상윤 총장도 눈만 깜빡하고 애터미 사업 안 올 때라니까요. 제가 본부장 되고 난 다음에 한상윤 총장이 나왔어. 왜 그랬다? 이 시간 안에 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많이 뿌려놨기 때문에. 사업한다면서요. 10년은 사람도 제가 초창기 40일만 뿌렸던 제품 전달도 아는 사람이 많아요. 10년 했다면서도. 그러니까 10년 해도 돈이 된다 안 된다? 하나의 씨앗이 잘 가꿔서 가을에 수만 개 씨앗을 만들어내는 원리란 말이에요. 다다익성. 아셨어요? 월 1억씩 버는데 요 정도도 안 오고 월 1억씩 벌 수 있어요? 그것도 자자손손 버는 일인데 이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처럼 이렇게까지는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최소한 사업에서 매달 이 세일즈 마스터를 유지를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100% 제가 물건을 다 샀어. 100%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제품을 전달해 놓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돼요? 거기서 재구매가 나오고 소개가 나와. 자,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 그 다음에 1일부터 42일이니까 12일까지 제품이 완전히 동났어. 이 많은 물량이. 그렇겠죠? 그러면 또 16일부터 말일까지 또 와요, 안 와요? 다음 달. 오지요. 잘 들어야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소비자의 매출이 나와. 그런데 내가 옛날에는 여기 때는 100% 내가 재고를 가졌지만은 소비자의 매출이 50% 나오고 내가 기본 재고가 50% 줄어.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250만 포인트인데 예를 들어서 130만 포인트 나왔으면은 소비자 매출로 나는 120만 포인트로 세일즈 마스터 100만 원을 받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것도 재고 갇혀. 미처 아직 전달 다 못 온 사람이 아직도 많아. 갔더니 전화 안 받는 놈 있고 갔더니 예고 가본 놈 있고 그럼 찾아가야 돼 안 가야 돼? 또 가야 되잖아요. 갖고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60일부터는 어떻게 돼? 내가 세일즈 마스터를 유지 도전을 계속 한 거야 이제.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또 1일부터 또 15일까지 또 왔겠죠? 그러면 이제 50, 50에서 이제 파트너의 소개로 70, 30으로 바뀌어. 이해하세요? 250만 포인트를 해 이상을 소실적에서 해야 되니까. 근데 170밖에 안 나왔어. 100, 예를 들어 170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80이 부족하죠? 80부터 기본적으로 갖춰. 나도 먹고 쉬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250만 포인트 세일즈 마스터 직급을 계속 유지를 도전해. 반복적으로. 어차피 쓰는 생품품인데 내가 사놓으면 언급 횟수가 돼. 다른 데는 돼요 안 돼요? 안 돼. 다른 다단계는 비싸니까. 근데 팀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게 이상이야. 안 되면 이 사업 안 해야 돼. 이 오케이? 안 되면 이 사업 안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하는 게 사업이야. 사업. 애터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왜?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야. 내 이익만 생각한다면 절대 이 일을 못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그 기쁨이 있어. 몰랐던 그 사람이 애터미를 쓰면서 와 좋다고 깨닫는 그 기쁨. 작게는 이게 목적이지만 제가 헛대를 때려치고 이게 목적으로 삼았겠냐고 돈 몇 푼에. 이걸 계속 목표를 잡고 해냈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돼 이제? 자 볼게요. 처음에는 세일즈 마스터가 250 이렇게 되는 거잖아. 보름 단위로. 맞아요?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 이게 이제 정산이란 말이에요. 세일즈 마스터 정산, 직급 정산. 이건 지금 세일즈 마스터를 여러분들 이게 중요해.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 매출 70, 내가 3, 뭐, 예를 들어서 소비자 매출이 오, 처음에는 100% 내가 다 했어. 50대 50, 70대 30, 그죠? 그 다음에 80대 20, 그 다음에 90대 10, 그 다음에 100,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제. 근데 안 하려 하는데 계속 주문이 들어와. 오케이? 안 해도 되는데 계속 주문이 들어와. 그러니까 안 살 수가 없어. 이해하세요? 100인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50이 됐다 300이 되기도 하고. 그죠? 300이 400이 되기도 해. 500이 되기도 해. 이렇게 늘려가야 될 거 아니냐고. 맞아요? 이렇게 늘려가야 돼. 늘려가야 돼. 500이 됐다면 내 밑에 이 사람이 뭐가 됐어? 판매사가 됐단 이야기야. 이 사람 판매사 되기 위해서 나도 함께 같이 해야 알아야 돼. 이분보다 내가 더 해야 돼, 덜 해야 돼. 네, 내 사업이니까. 이분 사업이 잘 되게 하는 것도 내 사업이야. 오케이? 이거야, 이거. 이거,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해요. 이분 사업 잘 되게 하는 것도 내 사업이야. 오케이? 근데 어려운 일이 아니요. 처음에 내가 했던 일을 연속선상에서 계속 하면 되는 일이야. 새롭게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야. 처음에 했던 것을 내가 반복적으로 연속선상으로 계속 하는 일이라니까 이 모습을 내 파트너도 계속 하게끔 하는 일이야. 내가 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야. 오케이. 너무 자, 전달해놓으면 이제 어떻게 됐냐. 제품 전달하고 씨앗을 뿌렸잖아요. 잘 가꾸다 보면은 신뢰 쌓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돼? 이제 이 사업에 관심을 가는 사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죠. 안 생겨 이상해. 애 안 생긴다. 내가 일을 안 해서 안 생기는 거예요. 일을 하기만 하면 생겨, 안 생겨요? 생기게 돼 있어.
그게 증거잖아, 우리 증거. 여러분의 성공자의 증거란 말이에요.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어. 안 나오니까 일을 안 하면 안 생겨. 그럼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신뢰 쌓기도 하고, 아, 이 사람들, 다단계 사람들, 도깨비들, 머리에 뿔난 놈들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참 사람들 성실하고 괜찮네. 어? 에터미 사업 이런 거에서, 여기 센터도 모시고 오고, 온데이 세미나도 참석하고, 섹시 세미나도 참석하고, 이렇게 가정이 필요해. 맞아요? 제품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품만 갖고 초보이전 이야기를 하는데, 가정에서 이제 세미나도 초대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복적이요. 그 사람의 명단을 또 찾아 내가 했듯이 그 사람의 명단을 찾아서 똑같이 그 사람 제품 전달할 때 내가 똑같이 가서 그 사람의 언니를 내가 직접 관리해주고 그 사람의 친구를 내가 직접 관리해줘. 써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주 가서 만나서 콩나물국밥 따고 커피도 마시면서 그죠? 자꾸 단순 노출 효과. 자주 보면 정이 들게 돼 있어. 맞죠? 탄순 노출할까요, 그게.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문을 열어. 콘크리트처럼 굳어진 마음의 문을 여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해주면 내 파트너가 판매사가 재밌을까, 재미없을까? 재밌지. 이 사람이 재밌으면 내 사업이 잘 된다, 안 된다?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고 잘 되고는 누구한테 달렸다? 나한테 달렸어. 파트너한테 달리지 않았어요. 아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 속에서 또 다른 명단이 나오고 또 다른 명단이 나오고 또 다른 명단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미국에 어떤 사람은 캐나다에 어떤 사람은 호주에 제4나에 전 세계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한 50개 국가 정도 가입돼 있어요. 50개 국가가. 이 과정을 반드시 해야 돼. 기본이야 이거. 이것도 안 하고 성공한다? 만약에 제품을 직급 가게에서 제품만 사놓으면 절대 안 돼. 농부가 밭을 갈고 그죠? 씨앗을 뿌리지 않고는 농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내가 애용자가 돼서 텃밭을 만들고 종자 씨를 준비했어. 정자를 잘 심고 잘 가꿔야 돼. 이런 사람을 우리는 농부라 할 수 있죠? 이런 사람은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죠? 맞죠? 여러분들 애터미 사업한다고 해요. 이제. 사업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일을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사업을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의 성패는 누구한테 달렸다? 나에게 달렸다. 애터미 똑같은 제품, 똑같은 가격, 똑같은 수당 플랜,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못할까? 그게 무슨 차이? 성공한 사람하고 나하고 개인의 차이. 성공을 못한 사람하고 나하고 개인의 차이예요. 제품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럼 개인의 차이는 뭐냐 이거예요. 성공한 사람과 성공 못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 이거예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업에 처음 시작을 사업 시작해서 여러분들 비전을 봤어. 자, 이제부터 시작한다. 철저하게 준비가 돼야 되죠. 고세일마스 캠프까지 다 이수가 돼야 돼. 비전을 봐야 돼. 아, 예템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꾸겠다. 우리 가문을 바꾸겠다. 최고의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든 사람은 도전하는 거야, 이제. 아직 그 생각이 안 든다. 그럼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 애터미 시스템이 있어요. 그 과정을 쫙 유사하다 보면 아는 만큼 보입니다. 눈이 띄게 돼 있어요. 귀가 뚫리게 돼 있어. 그리고 눈이 열려요. 그러면 길이 보여요. 오케이? 그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태도와 자세. 항상 긍정적인 자세와 긍정적인 태도, 주도적인 자세. 세미나도 가야 된다 하면 어쩔 수 없이 진리 끌려다닌 게 아니라 가야지 오늘 세미나. 그때 세미나 갈 때 어떻게 가야 돼요? 어떻게 가야 돼? 슬리퍼 꿇고 가야 돼요? 예적 자세가 더 아주 중요하다. 예적 자세. 나 사업 시작했다고 이제 알리는데
그저 모습이나 애터미 할 때나 안 할 때나 똑같이 몸패 입고 다니고 슬리퍼 입고 다니고 튜닝 입고 다니고 그럼 된다 안 된다? 자세를 같이 하지. 자세 같이 하면 친구가 오랜만에 갔던 누나가 친구들이 어, 쟤 왜 그래? 그거부터 눈이 바짝 띄어 이렇게 탁 정자 입고 머리 상정에 탁 하고 딱 가슴 펴고 어? 친구야 잘 있었니? 누님 잘 계셨어? 딱 하고 강변하고 똑같이 질질 끌고 다닌 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생각해봐요. 맞죠? 첫 예적 자세 중에 와 저 친구 뭔가 봤다 뭔가 일 내겠다 이런 에너지를 줘야 돼. 맞죠? 여튼 비전을 제대로 보면 안 눈빛이 빛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 자세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제대로 안 본 사람은 저는 딱 봐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은 자세를 딱 갖추면 아 저분 제대로 봤다 일 내겠다 이렇게 느끼고 자, 처음에 만날 때나 지금이나 뭐 자세가 별로 변한 게 없어. 응? 그래 그러면 아 저래 갖고 성공하겠나 아직 여태 제대로 못 보셨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예적 자세 당당하고 떳떳하게. 제 별명이 뭐예요? 제 별명이 이풍당당이요. 다당견 놈이 저렇게 큰 소리 치고 다니고 저렇게 떳떳하게 다니는 놈 처음 봐버렸어. 진짜라니까요? 남들은 다 이축되었고 눈치 보고 쭈뼛쭈뼛 하는데 왜 그러냐 이거야. 나는 왜 그러냐. 애태의 비전을 못 보니까 그런다 이거죠. 애태의 비전을 봤는데 이 기쁜 소식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데 우리가 뭐 제지했어요? 그놈이 몰라서 나한테 그런 짓을 하냐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좋고 싼 제품 쓰라는데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몰라서 나한테 가진 눈을 뜨고 지켜보는데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내가 불쌍해 그 사람이 불쌍해 그 사람이 불쌍해 이것은 몰라본다. 호텔까지 때려치고 왔는데 처음에 우리 한상인 총장도 불쌍하더라고. 관리소장 응? 하고 있으면서 나한테 에이짓을 하냐고 이런 눈빛을 보내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당하고 떳떳한 자세가 가장 중요해. 당당하고 떳떳하려면 내가 아는 만큼 보이니까 떳떳해야 돼. 당당해야 돼. 당당할 수가 있어요. 확신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누구 말에도 내가 흔들지 않습니다. 아셨어요? 자 그렇게 하고 진짜 어떤 성공했냐. 통장 까봐라. 통장 까드릴게. 2010년부터 제가 사업 시작했습니다. 진짜 이렇게 해갖고 이 돈 번다면 누구든 줄 수 있어. 근데 이게요 한 1년 집중이야. 1년 집중. 나머지 복제가 되고 이제 이렇게 큰 소리가 치고 다니면 되는 일이요. 아셨죠? 기본은 이건 반드시 안 하면 안 돼. 씨앗을 심자고 절대 거둘 수가 없어. 자 칵테일 하세요. 자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세금 제하고 얼마 받았어요? 3,500만 원. 흠이 내 호텔 때려치하고 1년 동안 저거 받으려고 한 건 아니겠죠? 제 한 달 호텔 수입도 안 되니까. 맞아요? 틀려요? 근데 이 소득이 연금이라고 생각해봐요. 연금. 혹시 공무원 퇴직이야 군인 퇴직이나 정년 퇴직하고 연금 받으신 분 한번 넣어보실래요? 예예예. 예. 아이고 400. 아이고 고위직이셨네요. 어 그러셨군요. 예. 저기 우리 박종삼 우리 대령님 카츠사 IPN학과 얼마 받으세요 지금? 490. 이야 그러시네. 파이러트에서 파이러트 전투기 조종사. 공무원 아, 너무 세게 나고 공무원 30년 퇴직한 사람 못 뜨겠네. 대부분 공무원 30년 정년 퇴직하면 한 300만 원 받더라고요. 새해 전이야 그것도. 새우는 그것도 안 돼. 근데 제가 이거 받으면 어때요? 한 달에 한 300만 원 꼴 된가요? 새후야 새후. 세금 제하고 남은 받은 거니까. 실수령액이니까. 1년 만에 300만 원 받았으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노동소득이 아니고 연금성 소득이라면 맞아요? 생필품이기 때문에
남들 30년 요즘에 공무원 박터집니다. 박터져. 야 공무원 봉급이 나 많은 줄 알았더니 세상에 180밖에 안 되더라고. 대학 나온 애들이 세대 공무원 하려고 난리잖아요. 180 받더라고. 30년 정년퇴직했는데 1년 만에 월 300만 원짜리를 만들어냈어. 그러면은 이게 계속 나와야겠죠? 연금이니까. 근데 계속 나와요? 더 나와요? 왜 더 나오냐면은 아이템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계속 소개를 해. 자, 2년 차. 자, 2011년, 네. 2년 내 얼마 됐어요? 6,890. 평균 한 600만 원, 500만 원 정도? 좀 넘었네요. 600만 원까지 되네요. 괜찮죠? 괜찮아요? 이제 평생 더 이상 안 나와도 되겠죠? 이까짓 거, 요거 좀 해, 요거, 요건 했는데. 요것밖에 안 했는데 저렇게 많이 계속 받으면 미안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것밖에 안 했는데 계속 나와. 그럼 미안하지. 더 이상 안 나오고 저것만 평생 나와도 괜찮지. 근데 나는 거기다 불만이 전혀 없어. 근데 계속 더블로 나와. 3년 차. 1억 2,400. 노동소득도 30년 직장생활에도 연봉 1억이 꿈입니다. 대부분 그것도 못했습니다. 3년 만에 월천이 된 거예요. 무슨 소득으로? 무슨 소득? 시스템 소득. 잘 들으셔야 돼. 근데 내가 뭘 했냐? 이거라니까, 이거. 이것밖에 안 했다니까요.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오케이? 이것도 안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말로 하면 안 돼. 왜? 말로 하면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너 다단계 빠졌구나. 너 다단계 하는구나. 이렇게 돼. 다단계는 싫어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은 그런 네가 하는 그런 다단계가 아니야. 라는 걸 알려야 되잖아요. 그럼 뭘로 알려야 돼? 제품. 안 좋은 거 비싸게 쓰기 위해서 손에 끼치는 그런 다단계가 아니고 오늘 좋은데 싸다니까?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다단계가 아니라니까? 그걸 알리기 위해서 내가 왜 일을 하는지를 알려야 될 거 아니냐고. 아, 네가 하는 것은 우리 오빠가 하는 것은 우리 친구가 하는 것은 다른 다단계고 다른구나 를 알려야 될 거 아니냐고. 맞아요? 그래야 걱정을 안지. 그리고 나도 해볼까? 하지. 맞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이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왜? 답은 여기에 있으니까. 오케이? 답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핵심이 여기에요. 핵심. 어렵지가 않아. 행동을 하면 처음에는 안 해본 일이라 굉장히 어색해. 세상에 제가 이걸 파는 일이라면 했겠어요? 파는 일이라면 절대 안 해. 호텔 때려치고 왜 파는 일이라면 이거 하겠냐고. 파는 일이 아니에요. 팔려 나가게끔 하는 일이요. 단지 이런 가정은 처음에는 좀 필요할 뿐이요. 이게 계속 하는 일이라면 안 해. 이거 비전 없어. 근데 이걸 초창기 이걸 하면은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와요. 그럼 시작하신 여러분들은 다 이걸 일로 안내하는 거예요. 우리 한상희 총장도 처음에 할 때 이 가정 다 겪었어? 이 가정 안 겪은 사람 다 중도 포기. 이 가정 겪은 사람 끝까지 살아남아. 알았죠? 예. 네. 네. 자, 3년 차 1억 2,400, 월천이야. 대단합니다. 4년 차. 예, 네. 1억 9천? 미안해요. 2억 5천이 안 돼서.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애터미 2로 올라갈수록 돈을 적게 주죠? 맞아요? 틀려요? 하우상박이니까 2로 올라갈수록 돈을 적게 줘. 며칠은 따따블 해도 돈을 안 줘. 알고 계세요? 처음은 모르신 분들은 이제 이걸 왜 그런다냐 하고 물어봐. 궁금증을 줘야지. 그래야 마케팅을 공부하지. 자, 3년 차, 5년 차, 4년 차, 5년 차. 크게 확대하세요. 크게. 얼마 나왔어요? 4억 1,500. 와, 1억 올라가면서 쬐까진다면서요? 아니요. 이때 폭발을 했어.
내 조직이 갑자기 따블따블로 늘더라고. 이때. 이때가 언제냐? 이 분당 왔을 땐가? 이때가 분당 왔을 땐가? 분당 갖고 막 자리 잡고 한참 1년 지났을 때. 4억 1,500. 엄청나죠? 몇 년 차냐? 5년 차! 왜 그 힘이 이거야, 이거. 저렇게 될 수 있던 힘이 같은 시간 안에 열 가마를 뿌릴 것인가? 한 가마를 뿌릴 것인가? 하루에 정해진 시간 안에 에테미를 내가 한 명한테 이야기할 것인가? 열 명한테 이야기할 것인가? 맞아요? 초기에 판을 빨리 끝내야 돼. 생필품이고. 오케이? 내가 말 안 하면 내 아는 사람이 나를 기다리지 않아. 누군가가 다 데려가. 오케이? 네. 자, 6년 차. 이게 8억이 나와야 되는데 4억 7천밖에 안 나왔는데. 그죠? 왜 그랬나? 이제 아시잖아요. 600만 포인트에서 2천만 포인트까지는 다 꽝이야.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600만 포인트인데 2천만 포인트란 말이에요. 여기 1200만 돼도 여기까지 흘러내려. 누가 받쳐주질 않아. 1800이 돼도 1999가 돼도 밑으로 흘러내려. 오케이? 아셨어요? 왜? 회사에서 돈 안 주고 나 돈 안 주고 회사 가져가려고 했으면 내가 가만히 안 놔두지. 근데 이 돈 누구한테 내려간다? 누구한테? 이제 시작한 초보자에게 내려가. 그러니까 에테미 마케팅 플랜은 하후 상박. 오케이? 윗사람에게 유리한 게 아랫사람에게 유리해. 근데 내 파트너가 빨리 기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지 내 조직이 바람이, 그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면서, 그죠? 직업이 되니까 집중 몰입할 거 아니냐고. 그래야 내가 2천으로 빨리 올라갈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거를 3년 동안 양보하는 거예요. 자, 16년. 600에서 2천 가는데 14년, 15년, 16년. 이 차이 중간은 뭐냐? 약간 직급의 차이가 있어. 오케이? 이게 7년 만에 5억. 7년 동안 합쳐갖고 5억이 아니요. 7년 차에 5억이요. 아셨죠? 자, 8년 차. 6억 9천. 드디어 이제 이 고비를 넘긴 거예요. 탁 올라선 거예요. 올라섰어. 6억 9천. 대단하죠? 연소득. 누구든지 이 가정을 다 거쳐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가정 전화 똑같, 오히려 여러분들 훨씬 유리해. 왜 훨씬 유리한지 아세요? 그렇지, 나는 아이템 6가지. 사회적인 증거가 많아. 훨씬 유리해. 애터미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죠? 근데 애터미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제대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애터미 제품 싸고 괜찮더라. 근데 애터미 다단계야? 요 정도만 알아. 아셨죠? 그건 애터미 겉만 아는 거예요. 속을 모르는 거예요. 맞죠? 겉만 아는 거. 속은 내가 깨어가면 되는 일이야. 맞죠? 내가 깨어가면 되는 일이야. 여러분의 몫이요. 다 속까지 알아보면 여러분의 사업에 기회가 없어. 아셨어요? 지금 본물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니까요. 본물 터지기 일보 직전, 본물. 티핑 포인트라고 그래.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실 정도니까 지금. 본물 터지기 일보 직전이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니어도요.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 남들이 다 데려갑니다. 내 아는 사람 절대 뺏기지 마셔야 돼. 각오해야 돼, 지금. 속으로 결단을 해야 돼. 자, 8년차, 9년차.
2018년. 이제 올 우리 상한선 있죠? 상한선 있잖아요. 5천만 포인트 이상 더 이상 안 주죠? 처음 온 사람은 상한선이 뭐야 하고 물어보시면은 고스톱 칠 때 상한가? 근데 내일 다음 달에 이제 설날 오잖아요. 설날 되면은 이제 어때요? 가족끼리 모여서 이제 하기애애하게 그냥 고스톱 치잖아요. 그러면 오늘 상한가 얼마로 정할까? 2만 원 할까? 3만 원 할까? 이러죠? 재밌게 오래 가려고. 5만 원 때려봐야 2만 원 밖에 안 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더 이상 안 준다. 더 이상 안 준다. 그럼 저는 지금 이제 상한선 올라갔겠죠. 2018년도니까 19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6년째 똑같아. 매출은 더블, 따더블 그런 추세로 보면 계속 올랐을까 안 올랐을까? 계속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더블, 따더블로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물건을 10억 원어치 사도 나한테 수당 10만짜리 더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1년치 오늘부터 오늘이 28일인가? 한 달치 보여드릴게요. 한 달치 이제. 자, 뭐예요? 수당을 보이라니까. 수당. 내 매출을 보이네. 오늘 보냈잖아. 자, 보겠습니다. 23년 12월 28일, 24년 1월, 오늘 28일 맞아요? 네. 28일. 1개월치 수당 올려보세요. 얼마예요? 아니, 8,700에 이제 8억이라네. 한 달치가 8억 7천이 아니고. 1년치, 한 달치. 1개월치 얼마예요? 8,790. 이게 다음 달에 또 나온다, 안 나온다? 다 다음 달에 또 나온다, 안 나온다? 자,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가 한 게 뭐 있다고? 맞아요? 우리가 한 게 뭐 있어? 이거 있어, 이거 해갖고, 오늘 1억씩 받는 일이라면은 세상 이런 일이 있어. 우리 파트너 한 명 그러더라고요. 매달 1억씩 받는다면은 날마다 똥찌개를 쥐고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겠다고. 이해 가세요? 그 일도 하겠다는데 이 일을 못하냐고. 여러분들이 이해 가세요? 한번 생각해봐요. 똥찌개 쥐고 부산까지 걸어 다녀갔다 오라고 또 갔다 오면 또 가고 하면은 1억 준다고 하면 해야 안 해? 해요 안 해요? 똥찌기도 하는데 이거 하자는 건데 이 고급스러운 일. 그보다 훨씬 낫잖아. 맞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그 자체가 축복받으신 분들이에요. 아무나 이 자리에 안 있다니까요. 아셨죠? 지금 친구들이 모였고 여기 꺾고 있거나 그죠? 장기 뛰고 있거나 바디 뛰고 있거나 텔레비전 앞에 있거나 이러고 있어.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소중한 시간 내서 이 자리에 오셨어. 축복받으신 분들이에요. 아무나에게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운명인 거예요. 운명. 자, 이 돈의 성격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 아니죠? 과거 이 돈 누가 가져갔어요? 누가 가져갔잖아. 그죠? 애터미 생기기 전에는 우리 마트 다니고 백화점 다니고 TV 홈쇼핑 썼어요. 맞죠? 애터미가 없으면은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계속 거기만 다녀서 그들을 위한 호갱, 호구 고갱 노릇하고 그들 부자 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아요? 틀려요? 그들의 종속된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 애터미가 없으면은 나도 똑같아. 다 똑같아. 애터미가 없으면은 그냥 그들이 기득권자들이 정해놓은 틀에 의해서 우리는 그들의 종속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애터미가
우리를 위한 소비자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애터미 없으면 이런 기회가 없어요. 맞아요? 애터미에서 여기보다 더 좋고 싸다. 이게 입증이 된 거잖아요. 처음 오신 분들 이거 입증이 된 거예요. 애터미 알아보시는 분들 이게 입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난리야 지금. 나를 위한 현명한 소비생활 하자. 호객놀이 그만하고 나를 위해서 좋은 제품 쓰니까 건강해지고 예뻐지고 살림에 도움이 되자. 너도 되자 나도 되자 너도 되자 나도 되자 나도 되자. 그랬더니 돈 안 줘도 주겠는데 쓰겠는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줘. 내가 몇십만 명을 직접 다 하는 게 아니여. 내 가족과 친구들 몇 명 몇 명 몇 명 했더니 그들이 또 몇 명 명 하시면 잘 하시면 도와주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각자 인맥으로 각자 인맥으로. 이 자리 지금 이 강당에 계신 분 중에 저를 직접 아시는 분은 한 명도 안 계셔. 근데 제 파트너가 되셨어. 제가 되면 여러분도 되는 거예요. 맞아요? 나를 위한 현명한 소비 생활. 소비자 계몽 운동에서 받은 돈. 이 돈이 계속 나올까요? 나오다 말까요? 계속 나올까요? 나오다 말까요? 계속 나올 거거든. 이 돈은 여러분들이 계실 때 받은 돈이지만은 아까 7년 전, 8년 전은 여러분이 안 계셨을 때 나온 돈이에요. 맞죠? 지금은 여러분이 계셨을 때 받은 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받은 돈하고 별 상관이 없어.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쓰신 거다고. 자, 애터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터미를 위해서 절대 애터미를 위해서 뭘 하지 마세요. 애터미를 위해서 뭘 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애터미는 애터미를 위해 뭘 하라고 조건을 단 게 하나도 없어. 진입비도 없고 일간 유지비도 없어. 아무 조건이 없어. 애터미에서 뭘 하라는 강제 조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터미를 이용하라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비행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미국을 가듯이 애터미를 이용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이용. 어떻게? 현명한 소비생활. 그리고 현명한 소비생활 할 수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소개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처럼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자자손손 상속이 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이 사실을 아직 사람들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여러분들은 오늘 알고 계셔 이제 아셨어. 알고 이 자리에 듣고도 아직도 주저앉아 있거나 긴가민가 하면은 구제불능이야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들 애터미 잘 이용하셔서 애터미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을 사시고 멋진 삶을 사시고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도 애터미로 잘 안내하셔서 그들의 삶도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칩니다.